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소바 장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체 몇 년을 수련해야 소바 장인이 돼? 장인이 들으면 기겁할 질문 같은데요. 대체 몇 년을 수련해야 수타 소바 장인이 될까요? 궁금해졌습니다. 저도 장인이 되고 싶어 노력하고 있지만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장인이 되려면 자격증을 따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장인 시험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자격증으로 미용기술처럼 국가공인 자격증은 아닙니다. 장인 시험도 초급과 중급, 상급, 장인 이렇게 나눠진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단체가 있는 건데요. 국내 바리스타 시험을 관장하는 협회처럼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으로 나뉘어 각자의 커트라인을 내걸고 자격시험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이나 중식 등에 주는 자격증은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는데 소바는 없는 것이 이상한데요. 우리나라의 한식처럼 일본에서도 와식에 대한 자격증이 있으므로 그 속에 속해 있는 개별 음식에 국가공인 자격증을 주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고 수타 소바를 배웠습니다. 물론 도쿄에서 배웠는데요. 처음 배운 시기는 아주 오래된 20년도 넘어 기억이 가물가물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는 다른 일들을 주업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수련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소바 경력은 20년이 넘었지만 소바 장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계속 식당을 하거나 소바 체험 교실을 했었다면 벌써 소바 장인이라는 자격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 국내에서는 최초로 주아리 소바를 만들었다는 것은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나만 알고 있으려고 한 것도 아니라서 제 블로그에 제면법을 포스팅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자칭 온라인 수타 소바 교실이죠. 다른 분들에게 전파하려고 노력했고 벌써 여러분에게 전수한 바도 있고요. 제가 소바를 배우며 겪은 경험들은 남들에게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쪽 저쪽 배웠기 때문에 완전 게릴라식 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저를 가르쳤다고 말할 수 있는 스승님은 제1교포셨습니다. 이분을 만나는 것도 운이 좋아야 했기 때문에 저만 스승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이유들로 배우는 시간은 길어졌는데요. 2년이 넘어서야 수타 소바를 조금 알게 되었다고 자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배울 때는 소바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언어가 다른 것이 가장 문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설픈 소통으로는 어떠한 기술도 그림에 떡같이 느껴졌는데요. 손목의 방향이나 약간의 힘 조절로 전혀 다른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제면 기술은 더 그랬습니다. 왜 저렇게 하지? 모르면 평생 모를 수 있었습니다. 수타 소바를 아는 분들은 제 포스팅을 보시면 무릎을 치실 때도 있고 머릿속에서 번쩍할 때도 있을 것인데요. 모르는 분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지루할 뿐이죠. 다만 국내에서도 요리에 유명한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현재 저의 상태라면 문의하신 유명인들의 이름에 기대어 마케팅으로 유리한 상황에 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담자의 입장과 전수자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신원에 대한 비밀은 지켜져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대신 이러한 관심으로 인해 수타 소바의 전망은 앞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는 2년을 배워놓고 5일에서 6일 만에 소바 전수를 하는 이유는 뭐야? 그것도 비싼 값에 말이야.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그대로 가르치면 모방 중에서도 아주 수준 떨어지는 모방일 것입니다. 시행착오도 많았기 때문이죠. 가령 서울에 있는 남산 팔각정을 오르는 길은 여러 코스가 있습니다. 어느 길이든 팔각정에 닿게 되는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코스도 있고 지름길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2년 넘게 수타소바를 배운 것을 빗대어 이야기해보면 팔각정으로 오르다 개울가에서 민물 가재도 잡고 식물원과 분수도 보며 시간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산을 오르는 중간 길을 잃고 개울가를 만났고 다시 길을 찾다 식물원과 분수에 닿았던 것입니다. 중간중간 위험한 순간도 있어 포기하고 내려갈 뻔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반면 팔각정만을 목표로 오른다면 빠르게 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길을 아는 사람이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남산에 대해 속속들이 아는 가이드와 함께 오르는 것이 가장 베스트일 것입니다. 위험하고 포기할 만한 상황을 애초에 방지할 수 있고 안내자가 겪은 시행착오는 겪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